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여러 가지 코로나가 또 심해져서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분한 분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을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무엇이었죠? 네, 군대 귀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군대 귀신은 최소 2천 귀신 이상이 되는 그런 군대 우리를 이룬 그 귀신이 한 영혼에게 들어가서 그 영혼을 제압하고 그 영혼을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게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 일을 겪게 하죠. 그리고 쇠고랑에 차여서 그렇게 살고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압박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군대의 귀신에게 명령하시죠.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군대 귀신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나와서 벌벌 떨면서 제발 이 지역에서 나가지 말게 해주시고 그러면 저기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부담스럽지만 성경의 말씀들은 이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대하는 태도가 존재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너무 이것을 과잉 대응해서도 안 되겠지만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리 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고 또 완전히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죠?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이런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사랑으로 이런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이 병든 자들이 있을 때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고치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란다고 제가 기도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한 가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 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 잘 기억나시죠?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예요. 오늘 말씀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읽기가 좀 어려워서 21절부터 31절까지는 제가 읽고요. 32절부터는 여러분과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 불리는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댔습니다. 그 가운데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그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자, 이제 32절부터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패끼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이르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소란스러운 것을 보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소란하며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있는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에게 달리다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자 곧 아이가 일어나더니 걸어다녔습니다. 이 소녀는 12살이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친하게 지내는 지인들과 함께 서울에서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택역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끊어서 예매를 하고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평택역까지 가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승용차를 끌고 가서 이제 역에 주차하고 가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늦잖아요. 그래서 지인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화를 했어요. 미안하고 조금 늦을 것 같은데 좀 양해해달라고 하고 기차표를 취소를 하고 다음 표로 이제 끊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래도 잘 해결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오늘 야이로의 딸은 어떤가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방법을 써보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한시가 급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이렇게 취소할 수도 있고 또 연기할 수도 있는데 딸의 생명은 지체를 하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급하고 또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5절과 35절에서 3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거는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이로라 불리는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보고 그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댔습니다. 그 가운데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3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폐에 끼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마지막에 35절, 3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따님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께 폐 끼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늦게 오셔서 제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신경 안 써주셔도 됩니다. 이런 어떤 불신앙의 어떤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저의 경우에는 기차가 늦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도 이제 약속을 뭐 연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갑자기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타났죠, 그죠? 그 여인을 고쳐주다 보니까 늦은 건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의로 늦게 하셨다는 그 강한 의심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 딸이 죽게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딸이 가서 살려주신 것과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야이로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더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는데요. 말씀을 읽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꺼낼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 스티븐이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파워웨이브는 그때는 아니었고 새벽 기도 할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하나님께 정말 믿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스티븐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또 코마 상태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또 저희 온 교회가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순장님들, 교회 리더십들까지 다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마음속에 예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 왜안 들어주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조금 지나면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 될지 네가 아느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시 고쳐 먹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또 저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약에 뜻하는 대로 다 기도 응답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더큰 어려움을 겪거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신실하심을 믿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에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네. 이런 야이로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말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을 지체하게 만들었던 이 여인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어떤 상태였나요? 예, 12회 동안 혈루병을 앓았어요. 혈루병을 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피를 흘린다는 얘기인데 피를 흘리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도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피했어요. 사회적으로 격리가 일어난 12회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던 사람이었고요. 또 모든 사람을 다니면서 많은 의사들이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도 다 탕진하고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조용히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그림을 올려놨는데, 예. 예수님의 옷자락을 조용히 만지면 고쳐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게 되죠. 사실 옷자락은 그 뒤에 보면 그 613가지의 어떤 그 술이 달려 있어요. 그건 이제 율법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게 유대인 전통이긴 한데 그걸 잡는 순간 능력이 나갔는데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볼 때 이게 누구의 능력이냐 이걸 중요하게 봐야지 그걸 뭐 옷자락을 대면 낫는다거나 이런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했던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한 여인을 야이로의 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여인도 예수님께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 여인을 고치시는 그 사랑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믿음의 근원을 정확히 보셨어요. 사람은 겉모습을 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근원을 보시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고쳐주실 때 그냥 대충 고쳐주시고 안 됐나 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완전히 고쳐주시는 거예요.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 피가 나고 있는 그 근원이 고쳐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온전히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의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데요. 휴대폰 다 꺼내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연말이고 또 우리 여러분께서 너무 잘 따라와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특별 선물을 두 개를 얹어서 총 7개의 선물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QR코드 켜주시고요. 자, 이제 다 준비가 된것 같으니까 한번 쉬지 않고 한번 그대로 한번 달려볼까요? 네, 준비되셨으면 네,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잘 하시고요. 문제는 오늘은 다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냥 바로 진행을 할 거고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중간에 있을 수 있어요. 인터셉터가 뭔지 알아요? 인터셉터가 이제 새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을 알아야 이 문제를 두 번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예배 때 나눈 주요 내용은 오병이어, 무리를 걷는 예수님, 중풍병자 치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네. 3, 2, 1. 네. 14명. 두 명은 누가 중풍병자는 지난주에 했던 거죠? 네, 지지난주였죠, 답이. 네, 오우,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야이로의 딸의 치료 순서를 인터셉트하여 새치기해서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은 누가 새치기를 했죠? 네, 야이로가 새치기를 하려는 혈루병 앓는 여인. 베드로는 오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성령님? 네, 성령님은 그런 거안 하시죠? 네, 15명 다 맞췄네요. 1번 야이로라고 한 사람 누구예요? 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님과 결별을 해야 된다. 또 어떤 대답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따지고 불평한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을 깨달을 때까지 삐친다. 네. 삐친다는 사람 누구였죠? 아, 네. 네, 일부러 그러셨군요. 네. 네.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는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1번, 혈루증 여인을 더 불쌍히 여기심.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더큰 사랑을 보여주심. 야이로의 딸만큼이나 혈루증 여인도 사랑하심. 4번, first come, first service. 먼저 와야 해준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주원이, 경찬이, 주원이.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재밌게 잘 푸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두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죠? 하나는 뭐였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 불쌍한 여인이죠. 이 여인을 그 믿음을 보시고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또두 번째 기적은 뭐였나요? 야이로의 딸, 새치기를 당해서 죽음까지 이르렀던 그 딸이 예수님께서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살려주셨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교훈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들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들어주신다는 분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평안이 가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알수 없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나보다 더잘 아시는, 나의 미래를 아시는, 나의 전 인격을 아시는, 나의 과거를 아시는 그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신뢰하고 나갈 때, 그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뜻을 잘 모르고 이기적으로 기도할 때조차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루증 앓는 여인의 불치병도 고쳐주시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말씀으로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모든 일을 저희 인생에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선물 받는 시간이죠? 네.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네. 아마 1등은 피자가 될것 같아요. 그죠? 네. 배스킨 라빈슨도 있고요. 또 살찌지 않는 케이크도 하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CUGS 또 공차 이런 것들이
푸짐하게, 오늘 좀 푸짐하죠, 그죠? 매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이렇게 또 예수님의 생신을 막기 전인 그 시간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